뭐야 이거? 아프리카 BJ로 활동한 여자입니다. 왜 아이돌은 괜찮고 저희는 안 되는 건가요? 몰라서 묻습니까? 장난이고요. 네. 뭔데? 아프리카 BJ로 활동한 여자입니다. 왜 아이돌은 괜찮고 저희는 안 되는 건가요? 비교적 한 달도 안된 글인데 조회수가 11만 건?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TV BJ로 활동하는 여자 BJ예요. 수지, 해리, 청아, 장원영, 현아, 로제, 제니 등등 이런 아이돌들도 섹시 댄스를 추고 성적으로 어필을 해서 돈을 버는데 왜 아프리카 BJ만 유독 안 좋은 시선을 받고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현재 한달 수입 월600 이상은 평균적으로 벌고 있으며 승무원 생활 청산 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벌면 달려들지 않으실까요? 왜 비자이라는 것은 그것도 아프리카 플랫폼에 이분 근데 누군지 밝혔어요? 본인 누군지? 근데 이게 본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쓴 거는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그거죠. 뭔가 시작점이 대형 엔터테인먼트에 속해 있으면서 정상적 아까 그 정상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아무튼 정석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수로 데뷔하고 아이돌로 데뷔하는 것이 왜 BJ가 시작점이면은 벌써부터 안 좋은 시선과 그런 편견 속에서 그렇게 가야 하느냐라는 건데 근데 누가 BJ로 아이돌을 데뷔하려고 해요? BJ면 이제 개인 사업자고 그냥 인터넷 방송인인 거지. 예. 글의 요지가 뭐야? 아, 뭔가 비유를 했네요. 팬케이크인가요? 여기서 이한 조각은 자신의 몫을 챙겨갔지만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나름대로 뭐 비유를 하셨네요. 예. 여기서 한 조각을 가져가게 되면은 이 다른 조각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자신을 투영한 거죠. 비유를 한 거죠. 아이돌판 뭔가 그 스타 그 가수 아이돌판에 BJ 출신이 들어가서 이들에게 해악을 끼쳤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왜 이렇게 보느냐? 얘네 얘기를 들어보면 BJ들은 그냥 얼굴이랑 몸매 되면 그냥 꽁으로 쉽게 돈 버는 걸로 인식하던데 물론 그런 애들도 꽤 있는데 탑티어까지 올라간 애들 보면 방송 진행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이쁘고 몸매 좋고 노출 많다고 보는 애들은 결국 또 다른 이쁘고 몸매 좋고 노출 많이 하는 BJ로 갈아타기 때문에 최근에 트위치에서 스트리머들 방송 종종 보는데 옛날 BJ들처럼 어그로만 끌어서는 재미도 없고 사람들도 오, 이 땡땡은 뭐지? 하고 보다가 얼마 안 보게 된다. 뭐 끝까지 충성한 애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 어필을 해가지고 자기 이제 뭐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자기 가치를 이렇게 키우고 자아실현을 BJ로서 자아실현을 하게 되는 부분은 결국 방송 능력이다라는 이야기인데 맞는 얘기죠. 예. 이쁘고 몸매 좋으면은 근데 사실 이쁘고 몸매 좋고 그러면 성공하기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예. 왜냐면은 보기도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럴라나? 근데 어찌됐건 외모라는 것은 그 어떤 영역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인생의 완성은 얼굴이야. 이난얼. 예. 진짜로. 어떤 분야에서든지 외모가 특출나면은 거기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서울대 뭐 수석이 있어. 근데 한 명이 진짜 외모가 말도 안 되게, 예를 들어 뭐 남자로 치면 뭐 차은우 같은 그런 외모가 서울대 수석 입학을 해갖고 뭐 정말 엘리트 코스를 탔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더 주목받기 쉬울까요?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주목받기 쉬울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BJ로서 이제 뭐 BJ가 됐거나 스트리머가 됐거나 예, 인플루언서가 됐거나 그리고 이미 그런 사람들이 탑티어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예.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그래 요지가 뭐야 그래서 요즘 아이돌들은 노래 못 부르는 거 맞잖아요. 뭔 개잡소리야. 요즘 아이돌들이 노래 훨씬 잘하는데 오히려 아이돌 역차별 당하지 않나? 요즘 아이돌들 실력 장난 아니잖아요. 춤도 그렇고 거기다가 요즘 아이돌들은 작곡까지 해요. 그 정말 팔방미인 그 잡채가 돼버렸어. 거기다 인성까지 좋아. 육각형에 가까운 정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와 이 사람은 스타 스타다. 뭔가 결점이 없다. 무결점으로 다들 거듭나고 있고 그렇게 완벽해져야 하고 완벽주의로 가야만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고 그게 오래가고 예 물론 운 같은 것도 작용할 수 있고 또 좋은 프로듀서를 만나고 좋은 회사를 만나고 근데 무엇보다도 그런 기회를 가지기 전에 갖춰야 될 점은 끊임없는 자기관리 그리고 엔터테이너로서의 끊임없는 어떤 노력 그리고 실력, 겸손, 그쵸? 이런 것들 다 갖춰야만 잘 될 수 있어서 요즘 아이돌로 성공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냥 뭐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사람들 갖다가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지만 지금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과거에 뭔 없었는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그걸 다 샅샅이 봐. 예, 생지부라 그러나요? 생활지도 기록부? 그거부터 싹 다 봐요. 그래가지고 엄청 되게 어려워. 빡세. 예. 근데 이 사람은 어찌됐건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사람들의 어떤 편견을 이기고 왜 아이돌들은 되고 왜 BJ나 이런 인터넷 방송인 출신은 스타가 될 수 없는가. 1티어로 올라갈 수가 없는가. 그 고귀한 1티어 말하는 거야 나는. 그냥 단순한 인기를 얻고 구독자를 많이 쌓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근데 이런 논란이 있을 때 항상 족같은 댓글은 그런 것 같아. 꼬우면 하지마. 이거는 진짜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누칼협 같은 예 이거 누칼협 같은 얘기 이런 거는 병신 같은 소리야. 이런 거는 그냥 딱 치워버려야 돼. 꼬우면 접어라 꼬접해라 뭐 이런 얘긴데 당당한 BJ라는 글에 그래 그렇게 당당하면은 당신이 닉부터 까라고 판단은 우리 몫이니 대댓글 썼던 이런 대댓글이 나오고 이런데도 뭔 연예인? 걸그룹? 저는 노출 없이 인정받는 노래 댄스 실력이랑 입담으로 당당하게 방송하는 BJ인데요 저도 벗는 역행은 싫어해요 근데 방송하는 사람 다 싸잡아서 유사 창렬하는 등 말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판에서 댓글로 BJ 낮잡아서 낮잡아 부르는 사람들의 너 못해? 했을 때 진짜 잘난 사람 일도 없는 듯 그러니까 혼자서 판에다가 그냥 그 일당백으로 한번 저 억으로 시원하게 끌어가지고 싸워보려고 했는데 어쨌건 이 판에서 결국 얘기는 아 그래? 그러면 너가 누군지부터 밝혀야 그것이 네 말이 너의 그 주장을 관철시키려면은 네가 누군지부터 밝혀야 되는 거 아니니? 이거지.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밝히면 씨발년들아 나 갔다가 나 물어뜯을 거잖아. 개 같은 년들아. 내가 나를 왜 밝히니? 개 미친 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냥 억울하나 시원하게 끌고 그냥 도망가는 거네 예. 난 이 글을 봄으로써 난 더욱더 BJ들을 걸러야겠다고 생각을 한다 아이돌을 빠는 사람도 아닌데 BJ를 보는 사람도 아니다 연예인들은 피눈물 나는 노력과 수많은 경쟁력을 뚫어 결실을 맺은 것으로부터 그 좀 더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숭고하다 스타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숭고하다 왜냐면은 연예인 지망생으로서 연예계에 들어가가지고 기획사 밑에서 투자를 받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힘든 어떤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그들과의 어떤 그 경쟁
그 속에서 결정으로 빛나서 결국은 최종 그 루트까지 가서 만들어지는 그 아이돌이랑 애초에 시작점이 인터넷 방송으로 자기 어필하고 뭐 자기 일하고 싶을 때 하고 사람들이 막 생각 없이 뭐 싸주는 그런 유료 벌풍선으로 자기 자신을 꾸미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가 되는 거랑은 애초에 시작점부터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힘들어도 스케줄을 이행해야 하고 아파도 스케줄을 감행해야 된다. 그들은 아무리 조율할 수 있어도 너네들만큼의 자유로운 스케줄을 변경하는 것도 어렵고 취소하는 리스크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사생활에 가는 것들도 일반인 너희보다 대중들에게 오픈된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거짐 반 포기하다시피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다. 숨길래야 숨겨질 수가 없다. 일반인보다 더 보장받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연예인과 일반인, 여캠이든 남캠이든 BJ는 동일시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왜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냥 거기서 즐겁게 지내세요. 전 연예인 볼래요. 아이돌을 하시면 되잖아요. 착각은 자야지만 보통 정상적 사람들은 BJ들을 보지도 않는다. 예쁘다, 돈 잘 벌어 좋겠다는 생각도 안 한다. 관심이 없다. 자신들을 왜 대중 사랑받는 연예인들과 비슷한 존재라고 착각한지도 모르겠다. 연예인들은 그 외모를 기본으로 갖추고 그 위에 자기 능력, 노래, 연기 등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활동인 창조활동으로 전국과 전 세계 인정,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다. 니들이 쉽게 넘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라는 건데 근데 글 쓴 사람이 내가 봤을 때 그냥 BJ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서든지 힘듦이 있고 고된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 건데 씨발 방송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란 거 본인이 알 텐데 씨발 왜 이런 병신 같은 글을 썼을까. 내가 봤을 때 이거 BJ 아닌 것 같아. 그냥 병신이 어그로 굴러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넘어갑시다. 아이큐 150 이상만 풀 수 있는 도덕 문제. 아, 머리 아파. 보기도 싫어. 꺼져. 안 봐. 저거 아이큐 저거 풀었다고 아이큐 150 되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체크카드 들고 다니면 없어 보이냐? 모처럼 나는 휴무가 생겨서 여친이랑 같이 아웃백 갔다.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영화까지 내가 풀코스로 쌌다. 근데 여친이 나보고 오빠는 신용카드 왜 없어? 왜 체크카드만 사용해? 라고 물어보더라. 나 현금 들고 다니는 것도 싫고 그래서 체크 써. 오빠 체크카드는 좀 그렇지 않아? 없어 보이잖아. 지랄을 한다 이 병신 새끼. 억울로 존나 끄네. 딱 봐도 주작이야. 어떤 미친년이 다 얻어 처먹어 놓고 체크카드 쓰는지 현금 쓰는지 신용카드 쓰는지 그런 걸 보냐. 아 씨발 수준 낮은 어그로에 이런 댓글 달린 것도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 제발 병먹금을 실천하자. 병신에게 먹이 금지. 한문철 TV 8,500만 원 주고 산 신차. 아이고.
씻으려군요. 시상해 시상해. 아유 아유. 비도 많이 오는데 시상해. 야 이거 얼마 전에 비 많이 올 때 테슬라 신차 뽑았는데 포항이었군요. 포항에서 1차로를 이렇게 쭉 달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험사에서 8대2를 주장했답니다. 블박차가 2고요. 요 차가 이제 유턴하고 나서 가야 되는데 이제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데 정말 재수가 없네요. 근데 블박차도 조금 속도를 줄였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이 방어운전이라는 게 앞차를 봤을 때 뭔가 차선 그러니까 이게 좀 운전 오래 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앞차 이상하다 이런 느낌 쎄한 느낌 주는 차들이 있어. 그러면은 살짝 브레이크 밟고 조금 더 멀리서 관망하고 있으면은 병신짓을 하더라고. 깜빡이를 안 놓고 차선을 옮긴다라든지 차선을 이상하게 탄다라든지 아니면 속도를 말도 안 되게 막 느리게 간다든지 뭔가 이런 이상한 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별해내야 하는 능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문철 아저씨는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블박차 뽑은 지 2주 됐대요. 블박차 값이 2주 전에 8,500만 원 주고 샀답니다. 딱 이렇게 블랙박스 이렇게 된 거 어떤 차인지 아시죠? 테슬라. 테슬라 그 빌트인 카메라예요. 마치 1900뭐한 4,50년대에 옛날 영화, 옛날 빛바랜 영화 보는 듯한 그러면서 오디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빌트인은 오디오가 없고 또 화질이 좀 이렇게 아주 선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별도로 또 이 별도로 블랙박스 장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8,500만 원 주고 산 지 2주 만에 이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어요. 이거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이거. 아주 개작살이 났네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왜 2주 만에 8,500만 원짜리 차가 보시겠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녹색 시내. 저기 상시 유턴인가 보다. 나 낮추까 70도로예요. 오, 얘 왜 이래? 이런. 아이, 참나. 미치겠네. 미치겠어. 70도로에서 70도로에 상시 유턴. 그래. 유턴해. 그래. 자, 이 차로 가겠죠? 제압수 70? 네. 네, 빠르지 않아요? 앞에 카메라 있어요? 가는데 금방 와, 여기서 들어오네. 와, 깜빡이도 안 놓고. 어쩌라는 거예요? 네, 상대 측에서 80대 20을 얘기합니다. 제가 20번 잘못했나요? 그럼 분심이 가져 그런답니다. 깜빡이, 네. 정확한, 왜 8,500만 주 샀는데 수리비가 1억 원이, 아이, 그렇게 끝냅시다. 여러분들은 불박사 잘못하는 분도 계시네. 1번이 있어. 봐, 보였어. 와, 1번 많다. 6%. 네. 불박차가 잘못 있다가 6% 나왔는데 6% 나온 것도 한문철 변호사님은 많다고 표현을 했어요. 예. 참나. 아, 진짜 어이없다. 이 씨발 뭐 이 차주 이 저 산타페야 뭐야 저거. 참나. 운전 참 젖같이 한다. 어우, 씨발 난 스포티지 베뉴? 베뉴 아니면 스포티지 같은데? 어. 뒷모양 보니까 참. 넘어가죠. 예. 오늘 그 서희 초등학교 예, 그 한 교사가 그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예.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고 학교폭력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으며 올해 1학기가 시작된 이후 해당 교사의 담당 학급이 교체된 적도 없었다. SNS에 거론되는 정치인의 가족도 이 학급에 없다. 서희초등학교 측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중이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좀 루머가 있었죠. 예, 좀 이제 뭐랄까요, 그 자식을 너무나도 이제 과잉 보호하는 극성인 어떤 학부모 중에 한 명이 자기 이제 그 가지고 이제 자기 배경 그리고 어떤 그 뭐랄까 선생님을 아주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뭐 두 번이나 바뀌었었다, 담임 선생님이. 예, 아주 괴롭히고 좀 과잉보호, 자기 자식만 이제 귀한 자식으로 여기는지 과잉보호를 하고 그러면서 좀 이런 루머들이 일파만파 퍼졌다, 잘못 알려진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도 계속 이제 조사 중인데 나중에 이런 것들은 좀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다시 한번 읊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집에서 14살짜리 딸을 딸이 흡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조업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빠를 고소했나 봐요. 예, 아동학대. 그렇게 해가지고 폭언을 하고 때렸다는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집행유예라는 것은 이제 조심해라, 이 기간 동안 안 그러면 무조건 깜빵 간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가로 11cm, 세로 15cm 금속 재질의 캠핑용 가스통으로 중학생 딸의 머리를 내려쳤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두 차례 학대한 혐의가 있어서 이 애아빠가 그 딸이 집에서 담배 피운 사실을 알고 아니 무슨 냄새야? 야 이 새끼가 널 놔! 해가지고 그냥 가스통으로 그냥 머리를 후려쳤고 치고 주먹으로도 이렇게 주업했어요. 머리 같은 데를. 예. 뭐 딸 죽방을 날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어찌됐건. 예. 너 또 담배 피웠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면은 너 나가 뒤져 그냥. 여기서 딸한테 나디쇼를 이제 외친 거죠. 이게 웃을 게 아닌 게 여러분들, 내가 낳은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되바라진 행동을 하고 이런 어떤 가정교육의 어떤 그 부족함을 느꼈을 때 내가 아비된 노릇으로 그냥 순간 욱해가지고 폭력은 당연히 뭐 써서는 안 되고, 예,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재판부가 이랬대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딸을 바르게 이끌었어야 했는데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폭언도 하고 상해도 입혔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행을 계속하는 딸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다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도 했고 딸도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라고 하네요. 야, 어차피 집행유예랑 상관없긴 한데 저러면서까지 애새끼 낳아서 키워야 되나? 훈육도 못하는 병신 같은 세상에서 뭘 키우고 뭘 하라는 건지. 이래서 결혼해도 애는 안 낳고 사는 마음 맞는 여자 만날 거임.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 이세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큰데 결혼을 왜 합니까? 예, 뭐 때문에? 돈 구하고 말죠. 그래요. 근데 뭐 참 자식이 탈선을 해가지고 대바라진 그런 애로 자라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사랑과 이런 걸로 좀 이제 그런 훈육 방법으로 마치 오은영 박사님 마냥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애를 키워낼 수 있을까요? 예. 아, 저는 딱 중립이에요. 전 그 말에도 동의해요.
안 처맞고 자라니까 애들이 저렇게 되바라진 상태로 크게 된다 라는 데에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 폭력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예. 어떤 이유에서든. 예. 그 말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애 새끼 키우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예. 내 자식이 자의에 의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말 안 듣고 어디 나가가지고 사고치고 병신짓거리하고 학폭하고 개지랄을 떨고 다니면은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요. 예. 애 새끼가 말을 안 듣는 거는 부모 욕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예. 넘어가는 걸로 하죠. 아이가 춘 엉큰녀 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보면서 거의 다 왔다. 예, 거의 다 왔다. 조금만 기다리자 라는 생각을 저도 머릿속으로 좀 해봤습니다. 예. 거의 다 왔다. 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또 한물절 팁인데요. 여기 어떤 부부처럼 보이는 아줌마 아저씨들 있어요. 아이고 아줌마 뛰는 폼도 진짜. 여자는 앞을 보고, 여자는 앞을 시선을 보고 있고, 남자는 시선이 오는 차 쪽을 보고 있어요. 예, 차분히 건너죠. 어쨌건 무단횡단을 하지만 무단횡단도 무단횡단 나름이죠. 아하 참나 정말. 아 아유 에헤이 참. 넘어가도록 하죠. 36살 여자와 소개팅한 후기를 얘기해 줄게. 그 여자의 외모는 나쁘지 않았다. 대화를 해보니 왜 결혼을 못한지 알겠더라. 여자가 묻더라. 혈액형이 뭐예요? AB형입니다. AB형은 천재 아니면 밥을 하는데 뭐예요? 저녁에는 정신이 또렷해서 천재인데 아침에는 졸려서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아침에는 바보 같으시구나.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아 글쎄요 좀 성격이 안 좋은가 봐요. 어떤 게 안 좋으신데요? 이런 거? 저런 거? 아 내면에 화가 많으시구나. 뭔가 대화가 전부 취조 혹은 공격적 성향에 뭔 노처녀인데 외모가 멀쩡하다? 성격에 심각한 결함이 확실하다고 느낀 하루였네요. 뭐라는 거야 씨발. 지도 별로 좋은 얘기 나는 것 같구만. 참 저딴 걸 올리고 있어 빠졌어. TMI네요. 일반인 꼬시다가 박제당한 남자 아이돌 JB. JB가 누구야? JB. JB 형어요. JB. JB가 누구지? JB. GOT7. 갓세븐. 잭슨, 마크, 박진영, 영재, 뱀뱀, 유겸, JB. 근데 뭐 일반인한테 치근덕거렸나요?
JB라는 사람이 띱. 뭔 말이야 이게? 나 인스타를 안 해봐가지고 이건 뭐야? 띱 달라는 얘기도. 이게 뭐야? 이건 뭐야? 과자는 뭐야? 맞는 거 같은데. 쿠키는 뭐야? 아 씨발 인싸들이 하는 거라서 뭔 말인지 모르겠나. 아, 이거 쿠키를 그 여자가 만들었는데 팬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쿠키를 만들어온 거를 이제 자기 인스타그램 뭐 사진 같은 걸 올린 거야?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우클릭 같은 거 해가지고 이 게시물에 대한 답장 보내기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1대1 DM을 보낸 거죠. 그럼 이 쿠키는 누가 보낸 거야? 쿠키는 자기가 이제 인스타에 올린 게시글이죠. 그러면 이 갓세븐 이 저기 이 저 JB라는 친구가 쿠키를 만든 거야? 뭔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쿠키를 만들었는데 그 게시글을 보고 갓세븐 저 JB라는 사람이 하나 달라고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야? 아 그냥 이 갓세븐의 JB가 뭐 치근도 거린 것도 아니구만. 뭐 쿠키 하나 뭐 먹고 싶으면은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연예인에게 너무나도 그 좀 엄격한데? 어 하나 달라 뭐 이러고 해서 하나 주세요. 밑에 내용. 그래서 헉 개당 만 원이에요. 띠비 무슨 말이에요? 아 이제야 스토리 답장을 본 거냐고요. 아 처음에 답장 보내신 거예요? 뒤늦게 봤어요. 뒤늦게라도 다행이네. 오늘 뭐 하세요? 오늘 뭐 없어서 짓고 갈 것 같아요. 클럽 자주 가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아 자주 갈 것 같아요? 스토리 보면 그래 보이는데요. 스토리 보셨구나. 요즘 좀 갔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아이돌의 저 JB랑 그 갓세븐이 완전 학고는 아니잖아. 또 나름대로 팬덤층이 있는 그 아이돌 아니에요? 근데 일반인에게 이렇게 보냈다? 이 여성분 외모 졸라 궁금하네. 존나 예쁠 것 같은데? 아이돌의 멤버가 이렇게 DM을 보냈을 정도면은 존예이실 듯? 아무튼 스토리 보셨구나. 요즘 좀 갔던 것 같아요. 드림아이2 재밌게 봤어요. 아 추억의 드라마죠. 몇 살 때예요 그때는? 그때 전 중1이었어요 평소에 뭐 하세요? 일하고 친구 만나고 그래요. 제 인스타는 우연히 떠서 보게 되신 건가요? 아 네 그냥 우연히 떠가지고 봤죠. 요즘 안 바쁘세요? 아 요즘은 공익하고 있어가지고 바쁠 일 없습니다. 바쁘신가요? 공익이셔서 심심해서 연락하신 걸까요? 아니 근데 여성분도 좀 이상하다. 아니 이렇게 왔으면은 뭐 기분 나쁘거나 뭔가 불쾌하거나 연예인 시기나 되는 사람이 참 적절치 못하게 나 같은 일반인에게 말 거는 거를 뭐 원치 않거나 그러면은 아 죄송한데 좀 불편하네요.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하고 끊어내면 되는데 이걸 왜 굳이 여기다가 하나하나 나 아이돌 뭐 남자 멤버한테 연락 왔다? 뭐 DM 왔다? 뭐 이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데 이것도? 내가 꼬인 건가? 상황이 커지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분께서 DM이 먼저 오셨고 신기한 마음에 소수 친한 친구들만 볼 수 있게 스토리를 올렸는데 그걸 누군가 캡처 후 유포해서 퍼진 겁니다. 이번에 그 서초 교사 사망 사건에 뭐 이런 여론들이 있어요. 이게 다 오은영 박사 탓이다. 갑자기 오은영 박사님한테 불똥이 튄다? 어째서죠? 체벌 반대하는 교육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거진 것 같아요. 교권이 좀 추락을 했고 아무래도 예. 그 저 애들이 이제 그 대바라진 애들이 있으면은 좀 교사로서 좀 어느 정도의
체벌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좀 계신가 보죠. 모두가 오은영도 아니고 어떻게 어? 오은영의 교육가는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동감받고 존중받아야 될 존재로 규정짓는다. 그러다 보니 체벌도 없어 오냐오냐 난 불편하게 하고 피해주는 일까지도 존중해주고 공감하니 아이들 버릇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적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폭력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체벌과 폭력을 같은 카테고리에 묶어놓고 방송에서 떠들어대니 금쪽이 같은 애들이 자꾸 출몰하는 것이 아니냐. 동시에 인간도 결국 동물이다. 말을 안 들으면은 따끔하게 혼도 좀 내고 처벌도 좀 해야지 무자비한 폭력이 아니라 체벌 후에 아이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 된다며 자꾸 방송에서 체벌하고 훈육하는 것을 악처럼 묘사하니까 이상한 부모들이 자꾸 출몰하는 것이다. 애들은 때로는 쥐어패야 말을 듣는다. 처음에는 오은영을 참 좋아했는데 뭔가 애들 교육에 있어서 망치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다. 육아에는 정답이 없다. 아이의 특성과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사회적 규범을 가르쳐야 하는데 오은영이 나오고 나서 이게 정답이다가 됐다. 오은영처럼 전문가일 때나 가능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니까 나도 어느 정도는 이런 말이 오은영님이 당연히 전문가지만 그 영화 그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틸다 스윈튼 그 나온 그 영화인데 애 새끼가 사이코패스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죽여, 막 살인을 저지르고 엄마 앞에서 못한 그 정말 폐륜 짓을 겁나게 해요.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부모에 대한 삐뚤어진 어떤 관심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들이 막 나와. 근데 그런 그 정말 아주 극단적인 사례들을 보면은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애 새끼가 완전히 그냥 탈선해가지고 그냥 병신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오은영 박사님처럼 너 그러면 안 돼? 벽 보고 서 있어.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이렇게 한다고 얘가 말을 듣겠냐고.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 나도 저 그 오은영 박사님이 꼭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금쪽이 같은 걸 보면은 솔루션이 제대로 먹힌 경우도 있지만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솔루션이 있고 나서 그 이후로도 애가 계속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는 없어도 예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행동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좋아졌다면은 결국은 또 그거야.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애들이 좋아진다고. 글쎄, 사람을 그렇게 어떤 매뉴얼로 다룰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애는 정말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는 말이 맞나 봐. 끊임없이 계속 배려를 하고 존중을 하고 또 애 입장에 생각해 보고. 야, 애를 어떻게 낳냐. 씨발 금쪽이 같은 거 보면 진짜 악마가 따로 없더라. 나 물 좀 주라, 랄프야. 나 이거 안 그래도 궁금했어.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뭐 여러 스포츠계에서 네가 힘들다, 내가 힘들다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갑론을박을 펼칠 때를 봤는데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봤었거든. 니들이 하는 게 그게 스포츠냐? 농구는 뭐 풀타임으로 뛴다, 뭐 어쩐다. 야구가 스포츠냐? 축구는 뭐 90분 내리용성 뭐 계속 그냥 띠박질한다 하면서 막 누가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 축구 선수 90분 풀타임으로 뛴 후에 체중 변화. 헐크라는 그 축구 선수
경기 전에 97.6kg 했는데 경기 직후 91.9kg. 와 미쳤다. 몸에 있는 수분 존나 빠진 거 아니야. 와 풀타임 뛰는 게 이렇게 힘들다고? X된다. 하루에 어떻게 5kg를 빼버리냐. 축구가 모든 스포츠 중에 가장 힘들다. 말같이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100개는 고맙습니다. 야 지린다. 근데 축구 선수들 와 씨발 한 풀타임 뛰니까 5kg, 6kg가 빠져버리네. 쳐돌았네. 와 넘어갑시다. 아 요즘 학교 문제가 되게 많이 올라오네. 이슈가 교사가 얘기하기를 자는 애들을 깨울 수도 없어요. 자는 애 깨웠다가 예전에 성희롱으로 신고당한 사례가 있어서 말이죠. 우리 땐 자고 있었으면 그냥 분필 날아오거나 아니면 뒷자리 서 있거나 조금 배운 선생님들이면은 약간 이제 좀 의식 수준이 이렇게 좀 높아지면서 예전에 그 다 접했어. 근데 지금 이게 나 때는 이제 조금 이제 그 도덕 선생님이라든지 약간 여자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애들 체벌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양심의 어떤 가책을 좀 느끼셨나 봐. 그래가지고 뒷자리 서 있으라 그러시거든. 뒷자리 또 서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냥 그거 자체를 말 못하게 한다네. 졸지 말라고. 인천에서도 초등학생이 교사 폭행하고 아, 난리다 난리야. 참. 아이고야, 아이고야. 같은 행사장에 간 한소희 vs 장원영. 한소희 와 장원영. 근데 장원영은 너무 좀 그 악의적인 캡처를 했네. 싸가지 없는 새끼.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한소희 승이지. 사진 이상하게 찍어놓고 한소희 띄어 한소희 올려치기 하네. 장원영 안 튄가 보다. 뭘 잘못했다고 이 어린애를 왜 이렇게들 건들고 왜 이렇게도 괴롭히고 시기 질투하고 열등감을 자꾸 표출하고 그러냐. 진짜 아 인간에게서 그 질투라는 감정을 좀 배제한다면은 좀 더 세상이 이루어질까? 그치? 열등감과 그 질투라는 그 감정이 되게 몹쓸 감정이고 쓰레기 같은 감정인데 참 인터넷이랑 되게 그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열등감과 질투의 그 감정을 인터넷으로 승화시키니까